방에 새로운 스피커가 들어왔습니다. 알텍의 원래 이 자리에 이제 발렌시아 스피커를 듣고 있다가 예, 지금은 이제 매그니피션트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이 스피커를 들어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면서 이 스피커에 대한 얘기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발렌시아 스피커는 알텍 스피커의 알텍 골수 팬분들이죠. 알텍당 분들에 있어서는 입문기로 취급을 받습니다. 사실은 알텍 발렌시아 정도면 상당한 고급기예요. 그래서 이게 입문기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고 일반인들의 경우는 알텍 발렌시아만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스피커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텍 발렌시아를 이제 오랜 시간 뭐 청취하면서 느낀 점은 그 소리의 완성도가 굉장히 흠잡을 데 없이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중역, 고역, 뭐 저역 뭐 이런 모든 소리들이 골고루 나면서 높은 해상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알텍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스피커들을 들으시면 소리가 좀 멍청하다, 예, 좀 둔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이전에 들었던 그 JBL의 아폴로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메마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앰프들을 여러 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이제 EA3 앰프를 최종적으로 세팅을 했었고 또 하만카돈 사이스테이션 1, 2 같은 옛날 진공관 앰프들이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구나 이런 발견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알텍의 정말 초대형기죠. 이거는 알텍 대형기가 이 매그니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820이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근데 820은 이제 820A가 있고 뭐 C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820이라는 스피커가 이것과 조금 비슷한 사이즈예요. 더 크죠. 더 큰데 그건 삼각형이고 이건 네모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매그니피션트도 충분히 큽니다. 이 스피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를 텐데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옆에서 보면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것이 뭐 4344, 4343 뭐 이런 스피커들은 옆에가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80cm 정도가 나옵니다.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예, 그래서 정말 뭐 대형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스피커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갖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냐면 알텍의 그 극장용 스피커들이죠. A7, A5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스피커들인데 그 스피커들 중에서도 이제 A7의 경우도 이제 A7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802 드라이버가 들어간 A7 스피커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드라이버가 802 드라이버거든요. 그래서 알텍 매니아 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구분하시더라고요. 우퍼보다도 이 드라이버가 802냐 806이냐에 따라서 가치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는 806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피커는 802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802부터가 알텍 소리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닛 구성은 이제 416 우퍼를 쓰고 그 다음에 16옴에다가 802 드라이버를 쓰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청취하면서 느낀 점은 이 802 드라이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통 크기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렌시아에 비해서는 소리의 그 메마른 감각이 좀 사라지면서 더 부드럽고 따뜻해요. 예. 어제 이 스피커를 들어온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옆에 제가 갖고 있는 스피커가 대형기로 이제 예, JBL 올림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림푸스하고 이 알텍 그 매그니피션트하고 소리가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예, 같은 소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알텍다움이 있으니까 소리는 좀 다르겠지만은 예, 다른 소리를 들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올림푸스 스피커와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제 스피커 고수 한 분, 예, 제가
스피커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찾아뵙는 그 고수님, 저의 선생님이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스피커들, 이제 뭐 JBL 43 시리즈, 또 뭐 탄노이 스피커 이런 얘기들 쭉 하다가 이제 매그니피션트 얘기도 하고 JBL 올림푸스 얘기도 했는데 그분이 표현하시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탄노이 스피커를 탄노이가 이제 계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알텍은 알텍당 분들이 발렌시아부터 제대로 된 스피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탄노이당 분들은 탄노이 레드 오토그래프부터 이제 탄노이 레드부터 유닛으로 치면 레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드를 듣다가 실버를 들으면 레드 소리를 못 듣는답니다. 그만큼 실버와 레드의 소리의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실버를 듣다가 블랙을 들으면 또 실버를 못 듣는데요. 이제 블랙이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그런 스피커인데 그런데 이제 그 오디오 선생님 말씀이 그 탄노이 블랙 소리를 들어보면 탄노이 블랙하고 알텍 소리하고 거의 유사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텍으로 치면은 발렌시아하고 아폴로는 상당히 소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올림푸스하고 이 매그니피션트는 상당히 소리가 유사합니다. 조금 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짧게 들었지만 혹시라도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렌시아를 들을 때는 소리가 좋고 화려한데 그런데 따뜻함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까요?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스피커는 따뜻함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드러움도 갖고 있어서 JBL하고 맞나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올림푸스 소리와 맞는단 말이죠. 제가 이거는 실제로 두 개의 스피커를 나란히 구동을 시키면서 비교 청음을 해드릴게요. 근데 정말 최정상급에 있는 것들은 서로 만나는구나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알텍의 매그니피션트와 JBL의 올림푸스가 상당히 유사하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JBL 올림푸스를 들을 때 그 독일의 아방가르드 스피커 혼을 두 개 갖고 있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억대 가까운 그런 고가의 제품인데 그 소리하고 JBL 올림푸스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아직 탄노이 블랙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탄노이 블랙 소리가 또 이 올림푸스 또 알텍의 매그니피션트와 만난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중간급에서는 그 회사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결국 최상급에 가서는 목표로 지향하는 소리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니까 앰프도 약간 그래요. 앰프도 영국 앰프, 미국 앰프, 독일 앰프 뭐 다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표현했습니다만 영국 앰프는 무겁고 묵직하고 일단 부드럽고 그리고 독일 앰프는 화사하고 또렷또렷 똘망똘망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미국 앰프는 호방하고 힘이 넘치고 뭐 이렇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네임 앰프가 이제 대표적인 영국 앰프잖아요. 네임 앰프 소리가 이제 고급기로 가면 미국 앰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호방한 소리 나요. 네임 앰프가. 그리고 조금은 덜어낸 소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좀 사라진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네임 앰프도 최상급에 가면 덜어낸 소리 없이 꽉 차는 소리로 호방하게 납니다. 맥킨토시라고 다를까요? 맥킨토시도 그래요. 맥킨토시도 사양이 낮을수록 묵직하고 부드럽고 이런 소리가 나고요. 사양이 높을수록 화려한 소리 나면서 호방한 소리, 예. 그런 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상급의 소리들은 다 만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일단은 매그니피션트 소리 좀 더 감상을 해보시겠지만은, 이거 세팅하면서 내가 느낀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위에다가 제가,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디톤 15예요. 디톤 15, 제가 아끼는 디톤 15를 지금 이제 이렇게 좌우로 놔뒀는데 얘를 세워봤어요. 근데 역시나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스피커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나는 소리는 이상하게 잔소리처럼 들려요. 제대로 매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서 들으면 좀 괜찮은데 앉아서 들을 때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를 이렇게 눕혔는데 가로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소리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프로악 D15인데요. 나름대로 가치를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디톤 15나 이제 프로악 D15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의 우퍼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60선도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하이엔드 스피커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악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 자체가 세워있는 스피커고 그리고 디톤도 원래는 세워서 많이 듣지만은 이렇게 위에다 올릴 때는 가로로 높이는 게 제대로 정상적인 소리를 내주는 조합이 됩니다. 지금 세 개의 스피커 너무나 다 좋고요. 제가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 세 개의 스피커들의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물론 비교하면서 음량 차이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그니피션트는 너무 큰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이고 프로악하고 디톤 15는 그런 소리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매그니피션트 소리 조금 더 듣고요. 그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heat gets me down. Yes, I'd like something cool. My it's nice to simply sit and rest a while. Now I know it's a shame. I can't think of your name. I remember your smile. I don't ordinarily drink with strangers. I most usually drink alone. But you so awfully nice to ask me, and I'm so terribly far from home. Like my dress, I must confess, it's very old. But it's simple and neat. It's just right for the heat. Save my furs for the cold. A cigarette.
It's just a memory. Yeah,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